행위는요, 말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풀이하면 행하는 겁니다, 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써가지고요, 끊임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 중에서요, 제일 좋은 수행이 뭐냐면은 일하는 거, 일. 일하는 거. 일도 수행입니다. 숨 쉬는 것도 수행. 웃는 것도 수행.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류하고 교감하는 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수행입니다. 그러면 수행의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다면 그건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거, 숨을 쉬는 거, 뭐, 절을 하는 거,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교류하는 거, 교감하는 거, 뭐예요? 다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첫째는 몸을 살리고요. 둘째는 마음을 살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기운을 살리는 겁니다. 몸이 살아나고, 그리고 마음이 살아나려면 내 몸과 마음에 연결을 시켜주는 기를 살려야 됩니다. 원래는요, 정기신이라고 합니다. 정은 뭐냐 하면 몸을 뜻하고요, 신은요,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약간 헤매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이럽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예요? 몸을 깨우고 마음을 깨운다라는 거죠. 근데 가운데 기가 있어요. 정기신. 그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예요. 기는요, 정과 신을 연결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이 기. 이 기운을 살려주고, 이 기운을 깨워주고, 그리고 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의 생명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운을 샘솟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 살면요. 기가 살아보세요. 일하는 것도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뭐든지 다 즐겁고 재밌게 할수 있는데, 기가 죽으면 다 재미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뭐냐? 바로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다. 기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다 수행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근데, 야, 막 누구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험담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기운이 찰까요? 빠질까요? 빠집니다. 왜 빠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막 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도 나 없는 데서 또나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신, 불안, 그러니까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야, 요번에 누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어떻게 좀 도와주자라고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살리는 얘기를 하고 나면요. 뭔지 모르겠는데 기운이 차서 뿌듯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뿌듯하다라는 느낌 알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속에서 이렇게 차오르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뿌듯함 뭐예요? 기운이 차서 그래요. 기운이 차게 되면은요. 몸하고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면요. 내 몸을 내 맘대로 하고,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할수 있어요. 이게 기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차게, 그래서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게 바로 수행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00초의 행복이라 그래서 20분을 초로 나누니까 1200초더라고요. 그래서 20분 그러면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20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20분이면 정말 별거 아닌 시간인데, 그거를 초로 나눠보니까 1200초인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로지.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막 정말 이 우주의 중심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딱 집중하는 그 에너지. 그래서 내가 1200초씩이나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하고
1200초 동안 행복하고, 그래서 1200초의 행복이다.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막 20분 딱 수행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정보인 것 같아. 그래서 그 20분을 나한테 투자하면서 1200초 동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초로 나누니까 내가 쓸수 있는 시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막 내가 나한테 줄수 있는 기회의 시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쓰실 때요,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 단위로 나눠서 씁니다.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막 디테일해지면서 그럼 내 삶에 내가 딱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 저는 첫 번째 키워드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쫓기듯이 아니에요. 시간을 쓰는 주체는 바로 나예요. 여하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공간에 휘둘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간은 에너지권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쫙 흐르는 거거든요. 시간은 흐르는 기질이 있고 공간은 머무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면 이미 고착화된 기운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공간의 기운을 이렇게 내가 바꾼다라는 게 결코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원에 와서 수련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막 에너지 상태가 좋아요. 그 집에 딱 갔어. 근데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확 무너지는 느낌? 왜 이러지? 내가 분명히 도원에서 막 기운 충전 막 빵빵하게 해가지고 되게 상태 좋았는데 그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막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눕게 되고 막 아무렇게나 말하게 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공간의 기운에 내가 그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된 공간 특히 있잖아요. 이미 왜 오래된 공간은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간에 대한 장악력이 생겨요. 시간을 주도하지 못하는 자가 공간을 주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에 대한 장악력, 공간에 대한 그 기운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먼저 시간 쓰는 거를 더 마디마디를 나눠서 쓰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무리 기득권이 이렇게 막 가득한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서도 내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기운을 싹 바꿀 수 있습니다. 공간의 기운이 바뀌어야지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공간의 기운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문화가 바뀌겠어요? 문화는 그거보다 더큰 덩어리인데.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되라.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고 공간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가 바뀐다. 이게 순서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선도. 선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수행이라 그러는데요. 수행을 하게 되면, 솔직히 밖에 나가면 요가다, 뭐 체조다,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체조라든가나 동작들이라든가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면,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정보를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어휴, 뭐 대단한 동작들. 뭐 몸에 좋은 거, 뭐 피부에 좋은 거, 뭐 어디에 좋은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뭐 요가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것들
막 엄청난 것들 막 정말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랑 도대체 선도에서 하는 절기체조라든가 선체조라든가나 활법이라든가 여기서 하는 호흡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뭐가 그렇게 더 좋은 거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렇게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둘이서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빠가 더 멋있다. 아니다. 우리 아빠가 더 멋있다. 뭐 그러면 막 나중에는 뭐 우리 아빠가 더뭐 키가 크다. 막 무슨 우리가 하는 게더 좋은 거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런 유치한 싸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치라고 할게. 가치. 도대체 선도 수행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공심에 있습니다. 공심. 그게 뭐냐 하면 천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리와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법칙과 질서 속에서 조화로운 그걸 갖다가 그 마음을 갖다 공심이라 그러고 천지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하늘이 대단하고 사람이 대단하고 뭐 땅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움을 연결하는 건 바로 기운줄입니다. 그 기운줄이 바로 우리 선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천지 마음이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의지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기운줄이 연결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기운줄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운을 느낄 때 근원과 나라는 이 하나의 생명체가 보이지 않지만 기운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줬을 때 몸과 마음에 육체면 육체, 뭐 물질이면 물질, 뭐든지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운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 느낌도 잘 없고요. 해도 늘질 않아요. 늘지 않는 걸 누가 재밌다고 계속 합니까? 아,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뭐 내가 느끼는 것도 없는데 변화하는 것도 없는데 왜 변화하는 게 없을까요? 기운줄에 대한 감각이에요. 근데 이 기운줄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운줄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백회. 제일 중요한 게 백회. 그다음에 인당, 그다음에 단중, 여기 기회. 세 개의 단전이 연결되어 있고 백회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주유할 때요. 이게 파이프가 이게 라인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주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주유를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기운 충전소 도방이라고 왜 붙였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는 도방이라는 거예요.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운줄을 타고 기운을 충전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도방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 안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기운줄에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도수행 하시면서요. 그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는 감각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회, 인당, 다음에 단중, 여기 기해. 그리고 이제 손바닥, 장심, 발바닥, 용천. 그래서 요 기운줄이라는 감각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또 열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실까요? 네.